발표자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한평학당을 개강하게 됩니다. 저는 훈장을 맡고 있는 이근덕인데요. 제가 줌 회의를 처음 주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세 번 정도 우리 사무처장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 자꾸 실수가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식수는요, 아까 그 표에서 잠깐 나왔는데, 한 9시 15분부터 강의를 할 거고요. 한 10시 25분 내지는 30분까지 정진호 박사님 강의를 듣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를 그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밤 9시다 보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마 11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정진호 교수님은요, 현재 한동대학교 통일한국센터의 교수로 계시고 또 한동해 포럼의 회장이시며 또 남북이 공동 설립했던 그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사소설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의 저자이시고 오늘 강의 내용은 바로 그 책의 주인공인 구례선 선교사님, 로버트 그리어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리동희 장군님 그리고 손정도 목사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생생한 그 경험과 또그 풍부한 감성으로 저희에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정진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정진호 교수님께 그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아, 정말 뇌를 처음 맞는 게 좋다고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저는 갑자기 저 먼저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 훈장님이 종아리를 안 치시겠다고 해서 정말 용기를 내서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포스터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급적 시간 맞춰서 제가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제가 이 역사 소설이 아니고 부의장을 지명하겠습니다. 역사 및 역사 소설입니다. 이제 그 역사와 역사를 함께하는 그 소설을 출간했는데 이세 주인공을 지금 오늘 그 소재로 잡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를 앞서간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라면 그 시절 그 시절에 이세 분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모양이든지 그 분열의 시대를 봉합하고 그냥 그 통합하려고 연합의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세 분이라는 그것이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연대 순으로 보면 그리어슨 선교사 이분이 가장 연장자고요. 그다음에 이동희 장군, 손정도 목사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태어난 순서는 그런데 돌아가신 순서는 완전히 역순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이동휘, 그 다음에 우리 그리어슨 선교사는 98세까지 아주 장수를 하셨어요. 이세 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2021년 신축년인데, 우리 3.1 독립만세가 일어난 지 102주년이죠. 저희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을 정말 고난과 핍박,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뭐, 세컨 주, 뭐, 제2의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별칭이 붙을 만큼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와 같은 고통의 세월들을 우리가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좀 뭔가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 앞에 당당히 어깨도 펴고 정말 평화롭게 기여도 하면서
그렇게 좀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실 우리 한평 회의도 조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5년 이상 한 거의 30년 가까이를 소위 통일사역자라고 스스로 이제 그 자리매김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이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됨, 이 통일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독립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달려왔는데, 이 통일이라는 이 과제를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은 역사의 함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 안목이 필요한데요. 그 역사 해석의 방법론에는 뭐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연대기적으로 보는 이 다이아크로닉한 통시적 방법이 있다면, 그 사건의 그 발생 배경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펼쳐놓고 싱크로닉, 그렇게 보는 공시적 방법이 또 있죠. 또 하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것이 단순히 시공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그 안에 우리가 이미 전쟁을 치르면서 깊은 원한과 그런 분노와 그런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문제가 이렇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쉽게 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한꺼번에 이제 그 경륜, 역사적인 그런 경륜을 우리 함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홀리스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근현대사 우리 150년을 이제 다이어크로닉하게 보면 뭐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이산, 디아스포라 이런 5대 비극이 있었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결과물로 우리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이제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 버렸죠. 이런 공간적 그 흩어짐 이 안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지금 이것이 그 당시는 굉장한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재산, 에셋이 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 전체 7,500만 본토 인구의 한 10%가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통일의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스피릿이죠. 스피릿인데 지금부터 한딱 120년 전쯤에 그 당시는 대영 제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올라가던 그 아주 그 중요한 그 시간에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20세기가 딱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축배를 들면서 그 당시 가장 대영제국의 가장 저명한 그런 과학자였죠. 윌리엄 텀슨경 뭐 전자도 발견하고 열역학 법칙을 발견했던 우리가 쓰는 이제 켈빈경이라고 이분이 이제 기사 자기를 받았는데 절대온도 K를 만든 이 탐슨경에게 키노트 스피치를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탐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지금 우리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동안 우리 영국의 그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자연 법칙을 이제 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자연 과학의 법칙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 것인가. 그것이 우리 대영 제국의 앞날에 남은 과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포부가 아주 큰 그런 이제 연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채 20년도 가기 전에 1차 대전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그 대영제국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이제 그 미국이 그 패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영미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그 제국들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이제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침탈하면서 이제 그 지난 한 150년을 그렇게 역사를 이제 끌어왔던 것이죠. 그 안에는 보면은 그 당시 영국 150년 전에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큰 사상이 있습니다. 진화론과 막시즘. 이두 가지 사상의
어떤 가치 전쟁을 치러가면서 지금 150년의 역사를 끌고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제 인류의 보편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뉴욕의 이제 컬럼비아 대학의 그 교수가 되었던 이 분이 팔레스타인 분이죠. 이분이 1978년도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책을 써서 세계적 석학의 반열에 올라가죠. 이분이 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난 그 한 150년의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동양인이나 뭐 아프리카 그런 유색 인종에 대한 그런 그 편견들, 그 어떤 집단 그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편견들이, 자기들은 서구인들은 항상 문명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아시아인들은 뭔가 비과학적이고 미개하고 더럽고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늘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편견들 속에서 역사를 이제 그들이 이제 주도하고 해왔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COVID-19이 발생하면서 저는 이것이 이와 같은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종언, 이제 그것이 새로운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명사적인 대전환, 21세기 새로운 가치 전쟁이 다시 촉발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100년 전 그 게임 체인저가 있었죠. 그때도 스페인 독감이 퍼지면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그 게임 체인저가 넘어갔는데,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유사한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이제 홀리스틱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적인 이야기였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목차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한평회의 우리 멤버들이 지금 이제 사실 어떤 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소개, 강사소개를 서로 각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모든 분들이.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우리 멤버구나,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 저도 오늘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20분, 제가 이제 살아온 그런 이제 히스토리죠. 그걸 이제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구례성과 리동이 손정도, 이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평화 쌓기라고 해서 이제 폭력과 분열의 역사를 좀 매듭을 풀고 평화와 상생의 길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으로 이제 개인 제 이제 테스티모니라고 하죠. 뭐 간증이라고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살아온 그 히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그 테스티모니를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좀 워낙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 이야기 하고 있으면 시간 다 뺏기니까 안 하려고 좀 그러는 스타일이고, 이게 왜냐하면 이런 자기 이야기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자기 뭐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인 이상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피하고 싶은 건데, 오늘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대학에서 강단에서 가르쳤던 세 대학이 이제 중국의 연변과기대, 그리고 평양 북한에 있는 평양과기대, 그리고 지금 포항의 한동대학입니다. 뭐 포항공대나 토론토 대학에서도 잠시 있었지만 주로 이 세 대학에서 제가 이제 교편을 잡았고요.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크게 보면 이제 제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제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세계,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뭐 제가 그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막 올라갔을, 입학했을 그 무렵의 사진이에요. 뭐 보면은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뭐 저에게도 이런 시절이 다 있었는데,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정말 화살,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뭐 굉장히 그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무신론적이고 이렇게 막 그 엔타이적인 엔타이 크리스찬이라고 봐도 이제 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술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지내던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고요. 뭐 제가 제 대학 시절 생각하면 떠오르는 늘 시가 이상의 오감도입니다.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던.
미친 듯이 달렸잖아요. 저희 시절, 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다 똑같지만 대학이 무슨 인생의 모든 목표인 것처럼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렸죠. 뭐 3당 사락이니 4당 오락이니 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뭐 돌이켜 보면은 안 뛰면 불안해서 그냥 남들이 다 뛰니까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고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막다른 골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아주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사실 그 시절 누구나 다 보냈지만 뭐 광, 어, 그, 그 12.6 광주 그리고 이제 이런 60 우리 6월 항쟁 이런 시기를 학창 시절로 보내면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제 대학 시절은 뭐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고요. 대모대 쫓아다니고 술 마시고 연애하고 뭐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제 20대를 거의 날려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러나 그 당시는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청년들의 힘으로 사회를 어떻게든지 바꿔보겠다는 그런 이런 역동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사실 어쨌든 그 시절은 이제 술권하는 한국 사회였고 뭐 거의 저는 포금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발견하게 된 건데 저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좀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이 돼서 거의 대학 시절은 거의 이제 알코올릭 초기 증상까지 갔어요. 너무 술을 마셨고 그래서 손에 커피잔을 제대로 못 들, 손이 떨리기 시작해서 손을 커피잔을 못들 정도의 그런 이제 포금을 주로 많이 했었고 하여튼 제 친구들이 그 당시 정진호 하면 떠오르는 게 술밖에 없을 정도의 그 정도 그런 세월을 보냈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5.18그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인 5.19 그러니까 19일 날그 소식을 저희가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새 술을 마셨는데 그냥 밤을 새서 술을 마셨어요. 이제 분노와 이제 그거 근데 거의 그냥 5월 20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냥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한 일주일을 입원할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정말 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거의 연애 대상이었는데 숱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제가 약속을 한게 교회 나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여자를 놓치면 이 술에 쪄들어서 제가 30살 못 넘겨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때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야겠는데 조건이 이제 교회 나가주는 게 조건이 돼서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막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서울대학에서 이제 막 학위를 하고 이제 미국의 MIT에 이제 포스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미친 듯이 제가 다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인생을 승부를 봐야겠다 싶어서 그냥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던 그 시절인데 그 보스턴에 가가지고 완전히 제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됐죠. 뭐 주변에 처음에 김치 먹으러 뭐 교회 이제 따라갔다가 이제 그냥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하여튼 제 인생이 바뀌고 30살 늦은 나이에 제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지만 이제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대사의 그 대부분의 이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의 눈으로 이제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헌신하고 했던 그런 것하고 비슷한 현상이 저에게 벌어졌던 것 같아요. 90년도에 그 미국의 코스타라는 이제 유학생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인생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북한도 만주에다가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막 청년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던 이제 그 강사 한 분이 계셨어요. 김진경 박사란 분인데 나와 같이 가서 이 저기 뭐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을 가르칠 이 뭐야 믿음의 용사들을 찾으러 왔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수요원을 뽑으러 온 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무슨 교수를 뽑아가려면 조그맣게 건물에다 하나 세워놓고 이제 뽑아도 이제 정말 갈까 말까인데 지금 한중 수교도 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 무덤가에다가 이제 깃발 꽂아놓고 막 하자고 소리 치는데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13인의 아이들처럼 미친 듯이 달려왔던 게 결국은
저 하나의 문제, 제 하나의 인생의 고민을 풀고 내가 어떻게 남보다 더 잘 되고 잘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달려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다 있구나. 그걸 제가 알고 이제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고 그 이제 마지막 그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요. 지금부터 영적 삼국 통일을 준비해라. 앞으로는 뭐 이런 통일이 영토적인 통일이 아니라 이제 남과 북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함께하는 삼국 통일의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제 가슴을 치고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삼자 연대에 대한 꿈을 제가 이제 꾸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교회 나가기를 그렇게 바랬던 여자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버텼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진도가 막 더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중국 가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교회 가자 그랬죠. 언제 중국 가자 그랬냐. 이 여자는 이제 연세대학 나오고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했거든요. 처녀 때부터 이제 소망교회라고 큰 교회 그 오르가니스트였는데 그냥 뭐 졸업하고 와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자기 그 콘서트 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자기 인생 커리어를 쌓아가기에 아주 바빴던 여자인데 갑자기 이제 중국을 끌려가게 된 거죠. 결국 1994년도에 이제 아내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 그 중국으로 뛰어들었고요. 이게 만주 벌판에 그 첫해 겨울에 저희가 찍었던 사진인데 학교 뒤에서 꼭 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저는 지금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립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그렇게 연병각이 돼서 한 제자들을 조선족 우리 제자들을 한 10년간 키우면서 이렇게 지내고 그 황량했던 벌판을 이제 캠퍼스로 만들었고요. 연병각이 돼서 이제 올해로 사실 그 이제 클로즈를 하게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하여튼 10년 후에 이제 평양과기대 프로젝트 다시 시작됐습니다. 도저히 누구도 이제 믿어주지 않았던 이 프로젝트에 저는 처음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뛰어들었고요. 연병과기대 교수들조차 이걸 믿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여기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저는 이제 통일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책임자 프로젝트 뭐 책임자가 돼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그냥 몰래 찍은 사진인데요. 연병과기대 처음 시작할 때도 소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평양에 첫 이제 2003년도에 발을 내딛어서 이제 그 땅을 보러 갔는데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살짝 원래 찍으면 안 되는데 살짝 찍었는데 뭐 저는 이게 한 100년쯤 지나면 아주 유명한 사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땅을 이제 개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평양에서 개성 내려가는 고속도로하고 이제 이 남포에서 원산 가는 이 고속도로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 교차점에서 우리가 이제 신장 이제 그 진입로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길부터 닦기 시작했고요. 정말 길 닦는 자로서 이 진입로를 만들고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이걸 믿어주질 않으니까 우리 프로젝트 팀 젊은 교수들을 모아서 한 20명 정도 모아서 팀을 우리 스스로도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다. 도대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누가 평양 땅에 그 시절에 외국인이 들어가서 대학을 세운다는 것을 믿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마음 가운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최초의 그 우리 대동강면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교회가 있던 그 땅에 이 대학을 세운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 흘림의 현장에 이 대학을 세운다 해가지고 뭐 결국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이제 펀드레이징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그 당시에 뭐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다녔고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층씩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이었고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정말 사실 저는 이 비저너리하고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비전을 지금 이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패하면 저는 완전히 사기꾼이 되는 거고
이게 성공하면 이제 비저너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갈림길 속에서 그냥 이제 그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정말 그 당시 그 교육성 당국자들하고 엄청난 피말리는 그런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이 사람들을 연길에 끌고 나가서 백두산에 이제 같이 팀 스피릿 훈련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사람 저희 아내가 막 그 오르간 반주하면 같이 뭐 이제 술 한잔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 남조선 괴뢰 집에 처음 들어온 오는 거기 때문에 몸이 아주 경직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막 음식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원 통일 고향의 법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들을 설득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 그 우리 국제금융 그리고 MBA 과정 이런 것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설득을 했던 거고요. 2009년도에 결국 이제 개교를 하고 그때 이제 제 아내를 처음 데려갔더니 막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그 7년의 세월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빈 벌판이었는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열심히 바라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실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실상이 현실이 돼서 나타났다. 2014년도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들어갔다가 가르치다가 이제 2014년도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기차가 사실 그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그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타고 들어갔던 그런 기차거든요. 그 완행열차가 하루 종일 달리는 그 완행열차가 지금도 달리는데 정말 압록강을 처음 건너갈 때 그 감회가 헤아릴 수. 2003년부터 처음에는 이제 그 주로 비행기만 타고 다니다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이 육로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우리 가족들을 그 당시 이제 큰 애는 이제 토론토에 가 있었고 우리 세 아이 중에 둘째와 셋째를 데리고 이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참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우리 그 북측 총장하고 이제 이렇게 처음엔 농담처럼 하도 이제 그 은퇴하신 시니어 교수들이 많으니까 저만 만나면 좀 젊은 교수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젊은 교수 데려오려면 자녀들 교육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막 데리고 들어오고 큰소리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학기에 우리 애들부터 데리고 들어올까 그랬더니 막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실제로 데리고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한테 가가지고 여름방학 때 야 너 문영아 너도 다음 학기에 아빠 따라 가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처음에는 이제 막 고3 올라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아빠가 농담하는 줄 알고 아빠 저 고3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한 사흘 동안 나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여튼 그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들어갔고요. 우리 막내딸 하나는 우리 남북 하나대라고 통일대라고 우리가 평양 가게 돼 이제 한참 지을 때 태어난 이제 늦둥이인데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북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온데 그냥 하나로 도배한 나라예요. 그냥 뭐 이 길거리 그 간판에 뭐 하나 정보통신 하나 음악원 소주도 하나 소주 뭐 가는 곳마다 하나라고 도배를 하니까 이 녀석이 막 놀리더라고. 자 아빠 왜 내 이름 하나라고 지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사람들이 자꾸 놀리니까 아 하나야 네 이름 저기 또 있다. 뭐 내가 여기 와서 산다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너무 이 녀석이 힘들어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결국은 뭐 이 녀석은 이제 그 외국인 학교 평양 외국인 학교가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1920년대에 워낙 평양이 이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교사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세웠던 이 학교를 지금은 이제 외교관 자녀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 녀석이 다녔죠.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인 루스 그레이엄도 이 평양 외국인 학교 졸업생이거든요. 다 근데 하여튼 우리 둘째는 참 놀랍게도 평양 가게 되더라고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했는데 이게 참 70년 분단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남조선 괴뢰 아이가 북한의 아이들하고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놀고 축구 배구하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어른들의 문제지 애들은 뭐 순식간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 애들이 우리 둘째랑 그냥 서로 말 섞고 이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식사 약속을 하니까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는, 막 그렇게 서로 빨개 벗고 이제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지금도 서로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군가를 부르면서 식당으로 향하면, 우리가 모든 학교를 운영을 하니까 고기 반찬 자주 못 해주지만 마음껏 떠서 먹도록 그렇게 하는데, 보십시오. 뒤에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기다린 동안에도 뭐 계속 책 보고 있고, 이 사진을 제가 서울대 이제 가서 이제 강연할 때 보여줬더니, 끝나고 어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진 필요 없고 이 사진 한장 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면서. 하여튼 그 정도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정말 이 북측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팀플, 이제 애들 프레젠테이션 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걸로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웃음이 없던 애, 경직된 애들이 이제 웃음이 생기고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저는 이 애들을 또 데리고 이제 여름방학만 되면 한 30명씩 데리고 중국 수학여행을 2주간 이렇게 다니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캠퍼스 사진 좀 보여드리고 이제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정림건축에서, 인천 신공항 그 설계하신 그 정림건축에서 아주 설계를 너무나 예쁘게 하셨는데, 이 중국 시공회사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못 만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너무나 아름다운 캠퍼스, 저희 집이 저기 눈에 보이는데, 지금 모든 걸 두고 2017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말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데, 정말 평양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너무나 이제 유채색, 2003년도에 처음 북한 갔을 때는 완전히 흑백의 무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분들이 다 유채색으로 다 바뀌었고, 가는 곳마다 공원에서 서로 이렇게 야유회라고 그러죠. 야유회 와서 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이분들은 이제 술 한잔 들어가면 춤을 추시니까 같이 춤추자 그러고 막 잡아 끌고. 이제 우리 금강산 정말 사진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희 제가 그 북한의 10대 관광지를 전부 다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북한은 정말 이 클래스가 다른 경치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수 있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금강산 호텔에서 내려다보는 이제 금강산 일출이고요. 개성 뭐 우리 보시면 뭐 15첩 반상 해서 이렇게 뭐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청진은 함흥까지는 길을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청진까지는 너무너무 이제 길이 험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어랑 공항에 가서 청진에 도착을 해서, 청진에 가면서 칠보산이라고 너무 아름다운 산이 있고요. 칠보산 송이버섯이 아주 유명하죠. 정말 이 송이 하나만 방 안에 있어도 향기가 전체 다 퍼지는. 여기 이제 그 함경도가 원래 함흥하고 경성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경성이 이 온천의 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경성에서 이제 온천하고 이제 청진 앞바다 뭐 이런 사진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또 이제 민족 이야기 본론으로 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제 개인적인 이야기 뭐더 나누고 싶었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017년도에 여름까지 있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패스포트는 이제 그게 5년에 한 번씩 그걸 이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토 대학에 이제 그 갱신하러 나왔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일 비전교실이라는 이제 캐나다 동포들을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배운 근현대사가 완전히 반쪽짜리구나. 역사와 역사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진보 보수, 태극기, 촛불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우리 나라를 지금 반쪽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한 이제 토론토 대학이 이제 그 동아시아 학과가 굉장히 센 대학이거든요. 거기 도서관에서 한 2년간 있으면서 그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제 이 책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연해주 같은 이제 그 독립운동의 그 격전지죠. 그곳하고 북한 그리고 캐나다, 이세 곳을 동시에 알아야만 하는데, 아마도 이세 곳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 거의 이제 제가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된게 뭔가 하면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들, 미싱 링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역사를 모르고 있고. 특히 함경도, 북한도, 윤회주의 독립운동사, 교회 개척사는 조선족들이 그 만주에서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들도 독립운동사의 일부분을 알고 있고 뭐 교회 개척사는 이제 그분들이 무신론이니까 잘 모르고 있고요. 임시정부에서 기호파와 서도파, 서도파는 이 평안도입니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북도파가 이제 묻혀져 있고 미국 선교사의 그런 어떤 액티비티 많이 알려져 있지만 캐나다 선교사가 상대적으로 이제 안 알려져 있고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기독교 복음이 개인 복음과 이제 사회 복음의 이 이제 그 충돌이 있었는데 일제 시대 때 사회 복음 쪽이 굉장히 약화돼 있고 범보수 연대, 범진보 연대 그리고 이제 7번에 보면 동학과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책 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정말 이 경상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자료들도 있고 많이 이제 국민적으로 교육이 되어 있는데 전라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거의 알려진 게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이것을 균형을 다시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통합의 이 세 사람을 이제 주인공으로 잡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한 분씩 좀 들여다보면 이 그리어슨 선교사는 우리말 이름 구울의 선입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친구 맥켄지 선교사가 이제 2년 만에 천국 간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이제 그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 전에는 뭐 게일이나 많은 에비슨 여러 선교사가 있었지만 개인 자격으로 왔던 거고 이제 캐나다 선교부에서 처음 파송한 사람인데 이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랑하던 레나랑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한 이틀 후에 이제 신혼여행처럼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에 걸쳐서 이 배를 타고 육로 여행 배를 타고 와가지고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부산항 제물포항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참 재미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마침 이 그레선 선교사가 왔을 때 이 한국에 이미 들어왔던 수많은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선교지를 나눠서 하자 그런 정책이 나오는데 그때 이 그레선이 선택한 곳이 바로 함경 남북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캐나다 선교사들은 그 후에 이제 함경 남북도를 주로 이제 그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레선 선교사가 성진 지금은 김책시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성진에다가 선교부를 세우고 제동병원 옥정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제 자전거를 처음 도입한 사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 함경도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회령에다가 이제 또 선교부를 세우고 두만강을 건너가서 용정에다 성벽을 세우고 또 이제 연해주까지 진출합니다. 이렇게 그 폭넓은 그런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이제 독립유공자죠. 이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는데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복음과 연합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장로교 선교사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연합교회로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영향을 받았던 용정의 그 은진중학 이분이 세운 이제 은진중학 출신의 많은 분들이 정말 민주화와 통일의 일꾼들이 거기서 대부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이 그만큼 이렇게 컸다는 것이죠. 리동희는 이분은 이제 군인 함경도 단천에서 태어난 이제 군인이었는데 한성무관학교를 나오고 이제 강화도 진위대장을 하다가 그 강화도에서 이제 감리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임시정부의 그 초대 국무총리였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그동안 잘 띄우지 않았던 것은 이분이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이분이 기독교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죠. 이분은 군인에 있다가 그 후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엄청난 교육자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170개의 보창학교를 세우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뭐 라자구 사관학교, 길동 독립군 학교 하면서 엄청나게 학교 세우는데 은사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안창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학교를 세운 대교육자였을 뿐 아니라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리어슨 선교사와 함께 짝을 이루면서 함경남북도와 또 이제 그 북간도를 다니면서 연해주에서 그 교회도 세우고 부흥사로서 활동했던 그런 분. 그러다가 이제 임시정부의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분이죠. 이 리동희 권사라고 그러죠. 그 감리교회에서 권사가 했던 게 뭔가면 일동일학교, 일동일교회 운동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그 정말 통곡 설교, 통곡의 연설을 하고 지나가면 한 마을에 학교가 하나 세워지고 학교 교회가 하나 세워질 정도로 삼천리 방방곳곳에 학교 하나 교회 하나 세우면 우리나라가 독립한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이제 주요 메시지였다. 방화의 강화도의 바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자, 손정도 목사는 참 이분 역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고 들여다봐야 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정동교회, 지금도 뭐 제일 큰 감리교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정동교회 목사로 계시면서 그 당시에 그 3.1 운동을 거의 기획하다 아시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로 넘어가서 의정원 원장, 지금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두 아들이 이제 손원일, 손원태인데, 손원일 제독, 최초의 해군 제독이고 국방장관하고 인천 상륙작전의 그뭐 영웅이죠.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의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는 메디컬 닥터입니다. 이분은 그 길림 시절에 그 김성주, 김일성 주석하고 이제 친구 후배 관계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북쪽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큰 환대를 받고 북쪽의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사실 우리의 분단의 비극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손정도 목사야말로 정말 통합의 리더십이었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통일되기를 원했던 분인데, 우리 분단된 우리 조국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들은 남쪽에, 하나들은 북쪽에 묻어두고 계시는, 이게 손정도 목사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은 사실은 남과 북에서 동시에 그 존경받는 유일한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걸레 성자 손정도, 기독교 사회주의자. 그의 설교 안에 우리나라는 장차 기독교 사회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했던 분인데, 임시정부에서 이 손정도 목사가 안 계셨으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김일성의 세기야 더불어 그 회고록에 보면 김일성 주석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말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도에 그두 정상이 만나서 정말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이 장면을 2년도 채안된 상황에서 그걸 봤는데, 너무 그날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제는 뭔가 바뀔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인연을 지켜보고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게 무너지는가 생각하고 너무너무 이제 속상을 했는데, 아, 처음에는 정말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그리고 북측에 대해서도 좀 화도 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가. 근데 그때 이제 그 북측 그 이제 통전부 대변인이 이런 멘트를 사실 날렸거든요. 적은 역시 적이다. 정말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적은 역시 적이다라는 이 멘트를 날리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밤에 곰곰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정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조선조 500년 동안 이 남쪽 사람, 흔히 기호파라고 불리는 남쪽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약속을 어기고 했던, 그리고 차별받고 했던 이 북쪽 서북인들이 갖고 있는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런 이제 그런 말이라는 것을 제가 얼핏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윤치호 일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안창호 선생이 기호파, 임시정부 기호파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일제놈들은 우리의 30년 적이로돼. 이 기호파, 남쪽에 있는 기호파 놈들은 우리의 500년 원수로다. 이 말을 했는데, 그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 사람들의 행동과 언사를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이 내면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이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이제 그 분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만 그들의 행동이 좀 해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남북 정상이 남긴 그 방명록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썼어요. 역사라는 단어를 두 번 쓰면서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시대 역사의 출발점을. 사실은 이거 어느 매스컴에서도 이거를 간파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북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보십시오. 보면은 처음에 역사는 이제 북측에서 쓰는 것처럼 역사라고 쓰고요. 두 번째는 역사, 남쪽에서 쓰는 것처럼 씁니다. 아주 아주 묘한 것이거든요. 정말 그동안 역사와 역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한 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합치자 그런 어떤 의도로 저는 이렇게 읽혀졌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이 국호를 동시에 썼잖아요. 서로 남조선계례, 북한계례라고 이렇게 멸시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서로 인정하자 이런 거죠. 사실은 이 우리의 역사와 역사가 지금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남쪽에서는 이승만 박사 그리고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잘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임시정부에서 했던 리동희 장군과 김립 선생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고요. 똑같은 캐나다 선교사인데 이런 경성 남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어슨 박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거죠. 이 기업파하고 이제 경상북도의 안동 사람들이 주로 올라가서 세운 신흥 무관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북도파, 이 함경도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운 라자구상한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그만큼 이 역사와 역사가 이제 나뉘어져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3.1운동 때 이제 첫날 만세를 불렀던 일곱 도시가 있습니다. 경성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 의주, 선천, 안주, 남포, 평양, 원산 이게 여섯 개 도시가 다 북한에 있었던 도시인데 이 여섯 개 도시의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제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해방 직후에 북한에 한 교회가 한 3천 개 정도 있었고요. 하여튼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던 이 그런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들이. 남쪽은 이 기호파 이 양반 사대부들 이들이 마음이 아주 그냥 굳어져서 선교사들은 훨씬 더 많았지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 도시에서 이제 만세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만세를 부르고 뛰쳐나왔는데 그게 주로 이제 교회 청년부 그리고 YMCA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그 천도교 쪽이 더 이렇게 좀 했다면 북쪽에서는 이제 그 기독교 쪽이 더 했는데 그때 이제 투옥자 수를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3.1운동은 천도교가 주도해서 이걸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교세가 100만 교세를 자랑하고 있었고 그 이제 그 자금력이나 이렇게 또 보성사 고려대학 그 당시 보성 거기에 이제 그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천도교가 거의 주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첫날 만세를 부르고 뛰쳐나온 것은 기독교 이 청년들이 앞장을 섰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학에서 엄청난 그 피해를 보았던 천도교들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그런 몸을 사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후에 이제 전국적인 그런 만세 운동으로 이제 떨쳐져 나왔죠. 근데 보면은 투옥자 수만 봐도 천도교에서 한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이제 교인들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가 그 투옥자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걸 보면은 기독교 엄청나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만세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로 인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일제 통감부가 기독교를 이제 그 관리 감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선생이 아주 거의 이제 절친 선후배 그런 관계 있었죠. 평양 바로 근처에 강서가 두 사람이 다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손정도 목사 걸레 성자 손정도 목사가 이 동대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너무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정동 교회에서 스카우트에 가거든요. 근데 이 동동 보면은 이제 그 청주에 가보면 이 3.1운동 33인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게 누군가 하면 그 33인 중에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정춘수 목사, 감리교 목사죠. 이분의 동상을 그 성난 군중들이 이게 막 스탈린 동상 끌어내듯이 이제 박살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김일성 당시에는 그렇게 원산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이 일제 말기로 가면서 일제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혜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 법인 설립을 허가해주고 이제 재산권을 허가해주고 노예 설립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제 점점 부유해지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뭐 감리교 장로교 할것 없이 전부 다 친일로 다 이제 넘어가면서 결국은 그중에 정춘수 목사 같은 사람은 뭐 전국에서 그뭐 교회 철문 쇠붙이란 쇠붙이 교회 종까지 다 뜯어다가 이제 바치는 그런 친일 행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참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 유관순은 바로 그 당시에 정동교회 이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화학당에서 그 정동교회를 다니던 그래서 그 손정도 목사에게 배운 제자거든요. 유관순은.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이제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 이기붕 부통령의 부인이죠. 이 박마리아. 둘다 이화학당을 나온 둘다 이화학당 나왔는데 어떻게 그 인생들이 이렇게 달라지나 보면은요. 유관순은 손정도의 제자였고요. 이 박마리아는 정춘수의 제자란 말이죠. 근데 이 역사가 정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정말 저도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당시가 이 레닌과 윌슨에 의해서 3.1운동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국제공산주의운동 코민테른과 민족자결주의가 일어나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에 3.1운동을 준비하면서 최초의 정당이 일어나는데 이 리동이와 여운형이 둘다 엄청난 기독교 부흥사고 전도사 출신들인데 리동이는 이제 북쪽에서 이제 그 당시 일어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나 그런 쪽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인사회당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고 여운형은 신한청년단 민족주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이둘다 크리스찬이고 여운형도 나중에 리동이와 함께 고려공산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였고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본 편을 들어서 이제 백군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을 지원하고 있었고 약소 국가를 그 식민지로 만들고 있던 그런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자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이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야, 어떻게 그게 만날 수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3.1운동 직후에 임시정부를 일으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대한국민의회고,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이게 둘이서 서로 정통성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이제 제3의 정부가 이제 한성에서 13개 대표가 한성 정부가 세워지는데 서로가 대한국민의회는 우리가 그 당시 한 20만 가량 있는 그 백성이 있는 곳에 임시정부를 세워야지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상해 임시정부는 지금 외교가 중요한 시기니 외교의 중심지 상해에다 세워야 된다 서로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두 정부를 이제 중재하고 나선 것이 이 서도파입니다. 서도파. 서도파라고 하면 평안도 사람들, 평안도 서도파가 이 북도파, 함경도와 기호파를 중재해서 안창호와 선정도가 이제 그 현순 목사를 특사로 연해주에 보내서 리동희 장군을 상해로 모시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좌우 통합 임시정부가 이제 최초로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때 이 안창호와 선정도가 비록 평안도 사람이지만 기호파 편에 서서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겠죠. 근데 보면 거기에 그 남자 주인공이 저기 김태리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귀하가 고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귀하가 고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 의병 활동을 하던 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러니까 이 누구죠? 이 남자 주인공, 갑자기 이 친구는 이제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주인에 의해서 때려 죽임을 당하고 하던 그것을 목도하고 자라났던
친구라면 이 김대리는 이제 양갓집 양반 교수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기껏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양반이 종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다시 돼버린다면 그게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고 있냐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이제 김태리가 이제 충격을 받는데 저는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똑같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 걸 우리가 통일을 기껏 구했는데 그 통일된 나라가 정말 독재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그렇게 돼서는 정말 통일이 되지 않느니만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독립운동가들이 원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사실은 그것을 알수 있는 단초가 그들은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자유, 그리고 평화, 통일 이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10대 헌장을 보면 그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나타나고 민주공화제를 하자는 게 이제 처음 나타나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의원내각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인민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국민이 아니고 다 인민이었어요. 인민이라고 불렀고 3조에서 평등이 먼저 나타납니다. 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조에서 자유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자유와 평등이 함께 있는 나라를 원했지 어느 한쪽을 원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나라를 그들은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참 정말 저 이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창피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사회의 어떤 지탄거리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이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 한쪽에서는 막 극우적인 교회 세습과 뭐 태극기 코로나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또 한편 보면 옛날에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런 두 얼굴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걸 푸는 그 열쇠 중에 이 기독교의 역사를 굉장히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교육, 근대 교육에 아주 중요한 선한 영향력도 미쳤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제 나뉘게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역사를 이제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서북인들과 기호지방 사이의 그런 지역 갈등을 먼저 좀 들여다봐야 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서북인들이 그 당시에 조선조 500년 동안 엄청난 멸시 차별을 받았거든요. 반란과 역모의 땅이 유배 땅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홍경래에 난, 뭐, 이징옥에 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기호파, 우리 남쪽의 시각에서 반란이지, 북쪽 교과서에서는 그것을 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경래의 어떤, 뭐, 평안도 농민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차별받던, 500년 동안 얼마나 차별, 서로 혼인도 안 했잖아요. 혼인도 안 하고, 이 사실 서북인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거 급제율이 인구 비례당 더 높았거든요. 근데 500년 동안 소위 당상관이라고 해서 정산품 이상,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뭐 장차관급의 고위직으로 등용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그런데 이 그렇게 멸시받던 이 서북인, 그러니까 서도 하면 평안도, 북도 하면 함경도인데, 서북인, 그래서 두만강 건너를 북간도, 남록강 서쪽을 이제 서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차별받던 이들에게 그 당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들어온 두 가지 외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와 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이두 사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만민평등 사상입니다. 만민평등.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전폭적으로 이두 가지 사상을 빨리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서북인들이 기독교를 먼저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먼저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미국 선교사 중에 이제 스크랜튼 선교사라고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잘 알아도 스크랜튼은 잘 모르는데 스크랜튼이 1885년에 이 세 사람이 함께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 스크랜튼은 이제 그 남대문 시장 쪽에 이제 상동교회를 만들고 아주 가난한 천민들, 상인들, 백정들, 정말
정말 그런 사람들, 기생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던 그런 목사죠. 근데 이 상동교회에서 청년회를 만들고 상경 청년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때 모여든 20대 청년들 중에 장차 우리 민족 지도자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을사늑약을 밀어붙이고 통감으로 들어와서 처음 한 게 뭔가 하면 이 상동 청년회를 이제 해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튼 목사가 거기에 너무 이제 그 당시 그 자기 상관이죠. 해리스 감독이라고 아주 친일 목사거든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하던 그 사람하고 싸우고 결국 성공회로 개종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의 제자 전덕기 목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신민회를 만들죠. 신민회 활동을 하는데 1907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크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 대붕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가는 복음, 이걸 예수 복음, 흔히 개인 구원이라고 하죠. 개인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평양 쪽, 이 서도 쪽에서 일어났다면 신민회 운동, 이 신민회의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백오인 사건에서 다 검거가 되는데 거의 뭐 600명 중에 400명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민회를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사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불의와에 맞서 싸우는 정의, 정말 심판 그런 것이 있는 사회 복음. 이 사람들이 다 해외 독립 운동으로 이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조금 기독교 역사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그 그리어슬이 들어왔을 때 선교지 분할 정책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워낙 미국 선교사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함경남북도만 캐나다 선교사, 경상남도만 그 호주 선교사가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기호지방 사람들과 이제 대척점에 있었던 서북인들, 평안도, 함경도가 같은 편이었잖아요. 같은 편. 그래서 이들이 서북학회를 만들고 안창호와 이 리동이는 호영호제하던 아주 친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게 선교지 분할 정책이 딱 생기면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북인들이 서도와 북도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선교사의 역량을 받은 사람들과 캐나다 선교사의 역량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이 다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뭘 명령하냐면 이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은 일체 사회활동, 정치활동 하지 말라.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들을 정신적으로 다스려라. 물리적으로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은요, 이미 카츠라 테프트 밀약이나 미국과 일본은 깊은 동맹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선교부에서 똑같은 지시, 정부에서 똑같은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점점,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미제국주의의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고 많은 처음에 초창기에 을사늑약 이전에 미국 선교사들에게 복을 받았던 많은 여운형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한테. 거기에 비해서 캐나다 선교사들은 거의 독립운동을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은 사회복음적으로 일본이 그 당시에 저지르는 그 악행과 그런 폭압적인 정치에 대해서 항거하고 이렇게 같이 3.1운동을 같이 했다. 그렇게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엇은 이제 원산, 함흥, 성진, 회령, 용정 이게 다 이제 캐나다 선교사가 세운 이제 선교부인데 그리엇은이 두만강을 건너서 건너가서 세운 용정 선교부에 이제 은진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평안도 쪽에는 이제 숭실중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제 숭실과 은진 이 두 학교에서 많은 인물들, 지도자들을 훌륭한 분들을 많이 배출하죠.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이제 개방 이후에 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던 숭실, 평양신학교 이 출신들이 이제 남쪽으로 월남에서 내려와서 만든 게 예장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여기가 이제 소위 보수, 기독교의 보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캐나다 선교사들이 세운 은진중학교 출신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한신대학교 기장이 되는 거죠. 기독교 장로회. 이쪽 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한 것이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 연합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제 누군가 하면 바로 김재준, 강원용, 윤동주, 문익환, 안병무, 이런 분들이 한국의 진보적
기독교인들을 형성하면서 이들이 미친 영향력들이 우리나라 이제 보수와 진보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독교의 이 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개인 구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천국을 가는 그런 개인 구원 이것도 뭐 중요하죠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은 사회 복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정말 약자들을 돕고 하는 그 이 두 기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일제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진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 나눠지면서 한 기둥씩 나눠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우경화되고 한쪽은 좌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의 보수 진보 성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미국 선교사에 비해서는 캐나다 선교사가 훨씬 진보적이었고요. 장로교에 비해서는 감리교가 훨씬 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대략 뭐 개인별로 물론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복음 그러니까 예수교 지금도 이 앞에 예수교 장로 예장 예감 예수교라고 붙어 있으면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기독 아닙니까? 기독교장 기장 이렇게 되면 이제 진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창기에는 감리교가 굉장히 이 진보적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사회복음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제 결국은 일본의 그 통감부 총독부에 의해서 다 친일 뭐 다 친일로 넘어갔다. 우리가 이제 캐나다 선교사들 조금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는 그 정말 이제 뭐 이 게일 선교사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 처음 침례교를 들었던 페닉 선교사도 있고 윌리엄 홀, 하디, 게일, 뭐 쇼드 홀, 에비슨 전부 다 토론토 대학 출신들이거든요. 윌리엄 홀의 그 미망인 로제타 홀이 이제 뭐 지금도 그 뭐 고려대학병원, 이화대학병원을 만들고 쇼드 홀은 그 아들 쇼드 홀은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어요. 결핵퇴치 운동 벌렸던 분이고 하디는 원산에서 회계운동, 에비스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십니다. 세브란스 병원. 이런 많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사실 우리 한국의 그 의학 계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보면은 사실 재중원 에비슨이 세운 이제 재중원이 있어요. 한성에 있으니까 중앙에 있다고 재중원이죠. 그 다음에 함흥에 맥밀란이 세운 재동재창 이게 다 캐나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인데 여기가 그 3.1운동 시에 완전히 그 어떤 번거지처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에게는 이 3.1운동을 기획하던 사람들이 아주 비밀에 붙이거든요. 그 들어가면 일본에게 이제 같이 넘어갈까 봐. 근데 캐나다 선교사들에게는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여기가 완전히 3.1운동 시에 그 독립선언서를 밀고 그걸 같이 이제 막 하던 그런 이제 본거지가 이 병원들이 중심이 됐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독립운장을 받은 네 사람의 캐나다 선교사가 그리어슨 마틴 바커 스코필드다. 하여튼 이 캐나다 선교사들은 정말 자기들이 이제 바로 독립 신흥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독립을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함께 뛰었다. 그래서 일제 폭과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고 3.1운동 후에 일본 정부에 직접 문서로 항의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토론토에 지금 91세 되신 그리어슨 선교사의 그 막내 따님이 지금 요양원에 누워 계신데 찾아뵙고 제가 자주 뭐 세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2년 전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말을 제가 해드렸더니 갑자기 병상에서 그냥 우리말로 만세삼창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고 자기 아버지가 받은 이 독립 훈장을 저에게 가져가라고 자기 이제 곧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도 이분은 병상에 누워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할머니 구복순 할머니입니다. 역사에 묻힌 이 기독교 사회주의 3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연합과 통합의 리더십인데 굴에서는 장로교로 출발했지만 감리교인이었던 이제 그 이동희를 자기의 조사 전도사로 이렇게 삼았고 또 그가 연해주에 파송했던 최간
최관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로 넘어가는 것을 또 그걸 용인을 해줬고, 본인도 나중에 장로교로 남아 있으려면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1925년도에 캐나다에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교회 운동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합교회로 교적을 옮깁니다. 그래서 교단, 좀 지금 같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끝없이 분열하고 나눠지고 싸우고 하는데, 이런 교단을 넘나드는 포용력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불의, 일제의 불의에 대해서 같이 항거했고, 복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선교사들은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이제 다른 일반 세상 학문을 안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평양신학교에 있던 그 길선주 같은 이런 그 일회 졸업생들이 몰래 그리어 쓴 선교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린 세상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세계사, 뭐 지리, 물리, 화학 이런 것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리어 쓴이 이제 몰래 과외를 시키거든요. 그만큼 이게 보는 폭이 넓었다는 거죠. 폭이 넓었고, 이리동이가 이제 군인이면서 교육자, 부흥사, 정치가였던 것만큼 이 사람은 기호파, 북도파. 그 당시에 현순 목사가 특사로 왔을 때그 북도파가 먼저 만들었던 대한국민의회를 이동희의 연설 한마디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해산해버리고 상해로 내려갈 정도로 어떻게든지 통합을 하려고 했던, 상하이파와 이리쿠츠크파, 고려공산당도 어떻게든지 통합하려고 했고, 연해주에 있던 원호인과 여호인을 통합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통합의 리더십, 손정도 마찬가지죠. 이분은 이제 3.1운동의 이제 숨은 기획자입니다. 기획자. 그래서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를 다 연합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임시정부 안에서도 기호파, 북도파를 연합시키고, 그 외교 독립론, 실력 양성론, 무장 독립론을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걸 다 포용하려고 했던 분.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을 같이 전했던 분이고, 감리교와 장로교를 넘나들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감리교인이면서도 장로교가 세운 숭실중학교를 다녔고, 자기가 그 캐나다 선교사가 세운 남산용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이제 미국인이 세운 그런 학교를 다닌 그런 분. 자, 이제 결론을 좀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아이고, 평화상생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평생의 모토로 삼은 이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이라는, 화평, 우리가 평화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성경의 원어로 보면 샬롬이죠. 둘로 하나를 만든, 우리 안에 수많은 막힌 담들이 있는데 그것을 허물어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담을 쌓고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이 돼 있는데, 이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피스, 라틴어의 이제 팍스라고 하죠. 팍스는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피스뿐만 아니라 웰페어,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헬스,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유니티,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이 모든 것을 포괄한 개념이 샬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분리장벽, 휴전선으로 인해서 한쪽은 너무 잘 먹을 것이 넘쳐나고, 한쪽은 되게 가난하고, 막 이렇게 한쪽은 막 질병의 고통, 이건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평등하게, 균등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분리장벽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제거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갑작스러운 붕괴는 너무나 큰 재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쟁을 통한 통일, 이런 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아주 좀 천천히 이것을, 장벽을 뽑아내서 이 터뷸런스, 이것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 통일이 되고 한다는 것, 사실은 상생과 연합, 우리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한쪽이 이익 보는 이런 통일이 아니고,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통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인 오이코스라는 게 집이란 뜻이죠. 집.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일된 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집을 잘 우리가 이제 다스리고 세우는 그 이제 사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이코스에서 이제 오이코노머스,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그 집을 잘
이제 경제적으로 분배해서 누구나 누구는 너무 배가 곪고 누구는 배가 터지게 많이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잘 그걸 식량을 분배해주고 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게 청지기 아닙니까? 거기서 그래서 여기 오이코노모스에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이걸 경제적인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의 문제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경제의 문제입니다. 경제.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이제 경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수많은 기둥도 있고 뭐 석가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이게 딱딱딱 맞춰서 이게 연합이 돼야지 집이 안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서로 다 청지기가 이제 배만 부르다고 이게 집이 되는 게 아니죠. 집에 있는 그 식구들이 형제가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연합이 안 되어지면 그것은 여전히 불행한 것이거든요. 집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연합시킬 것인가, 잘 연합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갖추어진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게또 이콜로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구라는 이 세상, 이 세계, 지구라는 것을 하나의 집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서로가 어떤 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너무나 지금 막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저는 생각하고요. 이 통일은 결국은 경계를 허무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에는 경계가 허물어지면 평화가 찾아오죠. 근데 끊임없이 당을 짓고 경계를 만들고 분열을 시키는 여기에는 반드시 폭력과 죽음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양자택일이 있다. 양자택일. 평화와 화해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끝없이 이게 당을 짓고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리시키는 뭐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분리시키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알수 있어요.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정읍 발언하고 나서 이제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그 임시 한국 유엔에서 한국 위원회 임시위원회가 이제 8명 대표가 왔을 때 정말 끝까지 그 반대했던 그 매논 박사가 이제 모윤숙 씨한테 이제 그뭐좀 넘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분단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당시 끝까지 반대했던 이제 대표가 캐나다와 이제 호주 대표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캐나다 호주 대표 이런 사람들한테 캐나다 북측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인데 그 조지 패터슨이라는 캐나다 대표가 이제 그때 소리 쳤던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나의 민족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단독 정부를 세워버리면 이건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결국은 우리가 북에 들어갈 때 이제 비자 피를 내잖아요. 저는 이 비자 피를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국경이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의 결과로 나타난 게 국경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어떤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조상들의 죗값을 치르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북측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60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혈맹이니까 뭐 중국인들에게 가장 작게 30불을 받아요. 근데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 남조선 사람들한테는 45불을 받는데 러시아가 이제 50불이에요. 근데 영국 제국주의도 98불이고 프랑스 다 서구인들은 굉장히 많이 비싸게 받는 편이에요. 근데 이 캐나다와 호주 이런 사람들한테는 51불 굉장히 낮게 받아요. 이게 북측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옛날에 엄청나게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정말 저는 이제 이 전쟁 6.25 한국 전쟁에 대한 이제 딱 재해석이 없이는 이제 절대로 우리가 통일로 갈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나갈게. 한국전 결국 이 냉전 구도 속에서 그 당시 지난 이제 150년 동안에 그 영국이 대영제국이 발흥하면서 이제 산업혁명과 청교도혁명을 통해서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본주의, 청교도주의 미국에는 이제 두 트랙이 가는 거죠. 한쪽은 치열한 이제 자본주의의 트랙이 가고 하나는 청교도주의의 이제 트랙이 두 개가 이제 가는데
그 당시 일어났던 이제 가장 큰 연구에서 일어났던 그게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을 뭐 이건 뭐 생물학적 그런 논쟁을 저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진화론이 처음 발표됐을 때 그것을 아주 열화와 같이 그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것은 생물학자나 어떤 그런 과학자들이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오히려 이제 굉장히 미심쩍으로 이제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 대영제국이 이제 그전 세계 식민지를 침략하면서 그리고 자본가들이 그막그 일어났던 그 시기에 이 진화론이 바로 이제 적자 생존 자연 약육강식의 이론이 그 식민지의 지배에 대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굉장한 것 같은 일종의 뭐 사회 진화론적인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정치가들과 자본가들이 더 먼저 이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만에 진화론이 이제 완전히 그 장악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지난 이제 100년, 150년을 들여다보면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라는 이두 가지 이 환원주의가 우리 역사를 완전히 이제 휘둘러 왔다. 다윈의 진화론이 자유주의의 기초를 하고 있다면 이 자유주의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유시장 경제도 마찬가지고 뭐그 그렇죠 다그 서로 약육강식의 이런 자연 인간 본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주의 자연적인 것이 그것이 이제 그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진화론의 바탕 위에서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발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나치게 인간의 본성을 아주 극대화시킨 것이라면 마크스의 유물론은 이제 전체주의 이건 이제 거기에 반동으로 우리가 평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이 사실은 사회주의자 뭐 마크스 이전에 뭐그 토마스 무어부터 시작해서 뭐 대부분의 이 사회주의적 그런 생각을 가진 평등주의자들은 다 도덕 철학자들이거든요. 케인즈까지 비롯해서 다 도덕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도덕주의에 대한 이제 또 오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또 너무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느 한쪽 극단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통일을 향한 이제 두 가지 역사 화해가 필요하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칼 막스나 레닌의 그 어떤 그 의해서 가장 큰 혜택, 덕을 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유럽 서구나 뭐 유럽의 그런 그리고 캐나다, 호주 같은 사회주의 복지 정책을 받아들인 뭐 자유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국가들이죠. 거기는 이제 이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과 자유가 이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진화론적인 것이 아주 극단으로 가서 신자유주의, 완전히 사회진화론을 가서 약자를 막 침탈하는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사회주의가 또 이제 극단으로 가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그 제국주의에 반발하기 위해서 과도기 이론이죠. 사실은 공산주의가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폭력을 이제 그 용인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또 한쪽 극단으로 가니까 결국 인간은 결코 스스로 도덕적이 되지 못한 도덕적 존재가 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제 사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인간 스스로 어떤 도덕적 사회, 이상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 이성에 대한 과신이 결국은 이제 인간을 이제 다시 이제 독재로 이제 몰고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칼 막스나 찰스 다윈 이쪽에 어떤 한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년 사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평등과 자유를 균형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양극화되어 있는 이 부의 불균형을 다시 리셋시켜서 원주인을 다시 되찾아주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레디컬한 거죠. 그래서 토지개혁, 북한에서 일어났던 토지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 있는 희년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찰스 다윈도 보면은 찰스 다윈이 사실 생물학자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사 학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칼 막스 역시 그의 아버지가
개신교를 받아들인 유대인 랍비였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자라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 칼 마크스가 성경적 경제, 정치 경제 원리를 뽑아내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뭐이 진화론이나 막시즘, 여기 다 이게 서양에서 이제 발흥했던 기독교의 아류, 한 극단화된 아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에서 정말 가르치고 있는 평등과 자유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아까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복음과 개인복음이 쫙 나눠진 것, 이것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균형을 맞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결국 나뉘어지다 보니까, 분열이 되다 보니까 기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근현대사 일제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나뉘어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완전히 양극화된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서구 국가들이 그렇게 사회주의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어떤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 화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와 이 북핵이 가져다 준, 제가 뭐 최근에 쓴 이제 컬럼들인데, 이거 지금 다그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제 이 코로나 코비드-19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종언이 시작되는 그런 어떤 이제 싸움이 이제 다시 붙었고, 다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북핵이,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을 이제 마련하는 어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제 빅크런치의 시대가 올 텐데, 이 북핵과 남코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네 가지 위드의 시대. 지금 앞으로 당분간은 코로나, 북핵,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양극화, 이것은 정말 그 디폴트로 그냥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금 심화되고 이렇게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자발적 연대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발적으로 정말 이 남과 북이 그동안 원수처럼 N과 N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 밀쳐내고 있었다면, 이제는 90도씩 우리가 좀 돌아서자. 그래서 이게 철커덕, 우리가 이제 연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한동의 포럼입니다. 유라시아 원이스트 시티 포럼. 그래서 이게 우리의 동해가 우리 한반도만의 동해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다.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타고 올라가서 정말 과거에 EU 공동체가 쉥헨에서 이렇게 6개국이 만나서 이렇게 경제 공동체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철길, 물길을 이제 연결해서 두만강, 방천, 화산에서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룰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남북 통일은 결국은 세계사적 사건이고 또한 영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이제 물류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서 이제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물류 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뭐 이제 세계사, 지금 21세기 세계사를 보는 두 축은 이 동아시아 축과 중동의 두 축이 연동돼서 맞물려서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통전적, 공시적 이런 역사 안목이 필요하다, 그 생각하고, 우리 두 이제 우리 평양가기대 학생들 얼굴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정말 평양에서 태어났다는 것밖에는 잘못이 없는 이 아이들, 아침마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다시 보고 싶고 한데,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끌고 나가야 할 그런 이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저는 이제 이 삼자연대의 화살 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 한국이 활대가 되고 정말 역사의 화살을 날릴 이 화살은 북쪽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북쪽이 화살이 되고, 디아스포라가 이제 활시위를 함께 당기는 이 삼자연대의 화살 비전, 이것이 장차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정말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시간을 너무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이게 감사합니다. 재미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조금 더 시간이 많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제가 뭐 다시 정리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 마지막 3자 연대를 통한 화살 비전에 대한 얘기로 정말 우리가 역사와 역사로 나눠진 그 비극의 현실을 가슴 절절하게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질문하실 때는 그 음소거 부분을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실까요? 저기 아, 예. 질문이 아니고 네. 이집트 프리젠의 부탁부터 하나 할게요. 네.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몇 가지 빠뜨린 것 같아요. 그 자료 네.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아유, 물론입니다. 예. 지금 이 강의는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그 PPT 자료. 아니, 저희 회원님들께는 다 공유하겠습니다. 근데 예. 뭐 고맙습니다. 약간 이제 레저베이션이 뭔가 우리 북측 아이들 얼굴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유출되면 좀 막아주시면 됩니다. 외부에 확산 안 시킬 테니까 제 공부 자료로 좀 삼겠습니다. 아니, 아니, 물론입니다. 아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예, 우리 저 김누리 교수님 마이크 해제,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해제 드릴까? 여기서 해야지. 됐어요, 됐어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정진호 선생님 거는 꼭 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게 빚을 져가지고 그래요, 빚을. 정진호 예. 선생님이 저한테 그 원고를 한참 전에 주셨는데 이거 제가 추천사. 거기에 대한 추천사를 제가 못 써드려가지고 너무 바쁘셔서 뭐, 예, 아유.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제가 거의 선생님 책을 제일 먼저 읽은 맞아요. 제일 사람 먼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고요. 아니, 이 공학도가 무슨 이렇게 글을 잘 쓰는가. 저는 거기 놀랐어요. 제가 문학 선생이니까. 아이고, 제가 무슨. 소설 가르치는 선생이라서, 아이고, 야, 죄송해. 한국에서 이런 소설을 쓴다는 게 이게 공학도가 정말 놀라운 재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 안에 우리가 너무나 몰랐던 그 한국 현대사의 자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추천사를 쓴다는 게 엄두가 안 났어요, 사실은. 후반에 가서는. 제가 모르는 상태로 이런 이야기를 과연 추천사라고 쓸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선생님 말씀 들어서 굉장히 또한번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통일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숙, 민주화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지금 한국 기독교라고 봐요. 한국 기독교 문제를 이거 풀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민주화될 수도 없고 정상화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어요. 정말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정진호 선생님이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글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정진호 선생님 보면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라고 있는데 혹시 정진호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크리스티안 피러. 라이프치히 교회 목사였어요. 옛날에 들어보셨죠? 우리 김누리 교수님 강연에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 그랬던가요? 이분이 사실상 독일 통일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사실은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이라는 게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월요 데모라는 걸 하면서 결국은 호네커 정권이 무너지고 그걸 통해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통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 피로 목사가 결국은 지금 아까 그 구례선 목사처럼 그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저는 계속 떠올랐어요.
결국은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이분이 결국 동독의 그런 말하자면 독재 정권이죠. 당시에 호네커라고 하는 상당히 그런 그 동독 사회주의 정권이라기보다는 독재 정권이라고 불러야 될 거기에 맞서서 싸웠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동독을 민주화시키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통일로 이어지게 됐는데 통일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딱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독일 통일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독일 통일 실패했다. 독일 통일의 본질은 세계관의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한 것이다. 그래서 실패했다. 딱 통일 이후에 이분이 또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독일 통일의 본질을 자본 독재로의 이행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득 자본주의와 싸우는, 통일된 이 자본사회와 싸우는 것이 나의 남은 과제다. 내 인생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통일된 말하자면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과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일종의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독일에서도 통일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좀 났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선생님 지금 강연에 저처럼 무신론자가 듣기에는 좀 힘든 자리들이 있어요. 영적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시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설득력 있는 논리가 갑자기 종교적으로 신비화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져요. 최소한 저 같은 사람한테. 예,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중간에 자꾸 영적이라는 말을 하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자꾸 거슬려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그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아이고, 너무 좋은 어드바이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도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좀 말씀하시죠? 생각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아니면 질문도 좋고요. 예, 제가. 아, 예, 진천규 대표님. 예, 접니다. 하여간 그 정진호 교수님 또그 개인적 소개한 것이 저는 아주 더, 좋았다고 봅니다. 우리, 예, 정진호 교수님의 정말 그, 정말 독립투사. 우리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아, 정말 가슴에 와닿고요. 정말 감동받았고, 또 사모님과 아이들까지 하나, 정 하나양. 하나양도 이렇게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주신데 정말 감동받고 하여간 오늘 잘 들었습니다. 뭐 방금 김누리 교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뭐 저도 이제 기독교 학교, 배제 학교를 나왔지만은 저 기독교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고 지금 우리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 이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가라는 건데 어쨌든 지난 시기에 이런 것도 서부 지방, 또 기호파, 또 새로 아주 많이 배웠고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좀 까칠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그 마지막에 그, 과기대 학생들 이렇게 사진 보이면서 이 밝고 맑은 아이들이 평양에서 태어난 것 말고는 잘못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가슴에 좀, 박혔어요. 그래서 굳이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저는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북쪽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맑고 밝고 참그좀 희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정말 이 자살을 생각하고 뭐참 포기하고 뭐하고 하는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더 그래서 북쪽 아이들한테 더 희망을 갖는다라고 저는 이제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조금 걸려가지고 네. 뭐 이렇게 좀 네. 비판이나 뭐 비난이 아닌 아유, 네. 저로서는 조금 아 이렇게 그 한두 시간 이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 평양에서 태어난 것 말고는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다 해서 참 아, 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좀 이렇게 말씀을 간이 제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많이 배운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 고쳐야겠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멘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런 강의들을 굉장히 이제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정말 북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할때 주로 이 강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던 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예, 거예요.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해됩니다. 이제 뭐 영적이란 부분도 그렇고 근데 정말 제가 이런 걸잘 상황 판단을 잘 해가면서 이렇게 단어를 써야겠다 그런 걸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네. 거의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김. 네, 누 역시나 제가 안 보이 네. 음성으로 됐죠? 들리시죠? 네. 교수님 참 고생했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좀더 넉넉히 썼어도 좋았었을 걸. 뒷부분에 그 PPT 한장한 장이 다 소중한 PPT인데 막 그냥 넘어가셔가지고 그냥 이런 생각했어요. 정진호 교수님의 강의를 1강, 2강, 3강, 4강 정도로 나눠가지고 하나로 4강. 하는 게, 예? 한 4강 연속으로 정도. 합시다, 연속으로. 예. 진짜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 왜? 1시간 반 동안 그 사실은 100년의 역사잖아, 이게. 어떻게 그렇죠. 그거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설명한다는 거. 그런 생각이 한 들었었고요. 두 번째, 방금 이제 진짜 우리는 다 식구니까, 다 우리 식구니까 진짜 애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 드려보면 방금 이제 우리 김누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누군가가 우리가 학술대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 역사를 소위 말하는 일제 식민 이후에 글씨도 들어오고 분단의 역사까지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 중심의 역사 속에서 분단 문제와 통일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이걸 진짜 많이 들어야 된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 돼야 된다. 왜 서북이 나뉘어지게 되고, 왜 함경도, 평안도, 북측 사람들끼리도 평안도와 함경도 사람들이 굉장히 지역감정이 있습니다. 중국, 소위 말하는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지금도 평양 사람들은 함경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베네핏 많이 좀 주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제가 참 원했던 게 앞으로 이제 2강, 3강 우리가 이제 한평학당이 되겠지만 한평학당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회원인데 저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분노가 있는지를 우리끼리는 좀 알아야 같은 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상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들, 그게 사랑 이야기든, 통일 이야기든, 경제 이야기든, 무언가 관계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오를 압축적으로 한번 한평학당 속에서 공부도 하고 재미있게. 전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된 과정, 사랑했던 과정, 대학 내내 포금했던 이런 이야기들. 가슴이 확 왔어요, 사실은. 더 알게 됐죠. 일단 이건 기본이다. 앞으로 다음에 우리 한평학당 하실 분들, 오늘 저렇게 이렇게 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회를 추구합니다. 저는 이런 놈이에요. 제 좌우명이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 좀 앞으로 깔면서, 내지는 강의에 좀 녹여내면서, 메시지. 사실은 독립운동한다는 심정으로 기독교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진호 교수님의 역할은 앞으로 진짜 크실 것 같아요. 계속 좀 그랬으면 싶다라는 말씀들. 강의에 대한 멘트보다는 이 강의가 이번에는 책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읽혔었으면 좋겠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전혀 몰랐던 반쪽의 역사가 아니라 온전한 역사.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발표해 주신 님 고맙습니다. 2강, 3강, 4강 또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들었으면 좀 밥값 하세요, 빨리. 한마디라도. 저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예. 예. 제가 중간에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역적인 질문인데 일부러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신지 2017년에 이제 못 들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배경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으면 싶어가지고. 아니, 그니까, 금방, 보통, 저희, 그, 아까 우리 막내딸, 하나가 저희 폐영아기 때 한참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캐나다에 갔다가, 2005년도입니다. 그때, 갑자기 캐나다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돼서, 대한민국 패스포트 가지고 계속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안식년 가서 아이를 낳고자 이제 갔는데 주변에서 막 이제 당신 나이가 올해가 기술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나이다. 그래서 막 옆에서 이제 푸시해가지고 나는 영주권 필요 없는데 해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2년 후에 이제 보수 정부로 딱 바뀌면서 이제 그 영주권이 없이는 북한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그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5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하면서 이렇게 다닌 겁니다. 근데 보통 나와서 신청하면 3개월이면 나와요. 근데 그때 2017년도에 막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막 전쟁한다고 그러고 막 이제 하고 있었고 우리 과기대 교직원도 두 사람이 억류가 되고 무슨 어떤 캐나다 목사님이 또 뭐 억류가 돼 하여튼 그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건 2년 동안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주권이 안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제가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 북을 들어가면 북에서는 웰컴이에요. 제가 필요로 하니까 왜 안 들어오냐고 계속 빨리 들어오라고 북은 그런데 우리 통일부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통일부 그 영주권 없는 상태로 제가 이제 북을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간 거죠, 사실은. 기업적인 질문일 줄 알았는데 여쭤보기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졸지에 백수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통일 강연하고 다니다가 이제 한동대에 와서 통일 강연 2시간 하고 나서 그냥 갑자기 붙들린 겁니다. 이제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 7년도에 단동에 있을 때 예. 가기대로 이런 자재라든가 건설 자재 막 들어가는 역할을 했던 뭐 조선족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 만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연변가기대에서 키워낸 저희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북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미국서 영주권 받고 계속 살 수도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평양 가기대에 가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들의 열매죠, 열매. 네,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말씀을 해야 될까 되게 먹먹해요. 가슴이 되게 벅차고 이제 굉장히 가슴이 막 아리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먹먹해요. 그래서 정 교수님이 참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그거를 또 우리 한평회에서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뭔가 풀어가야 할 뭔가가 열쇠가 있구나 이 생각도 계속 들면서요. 하여튼 참 정말 개척자이시기도 하고 아까 비저너리와 사기꾼의 차이 얘기하셨는데 어쨌거나 그 일을 이루신 거 보면 뭔가 역사적 소명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하여튼 참 놀랍게 그지가 없는데 하여튼 시대정신과 뭐 역사의식과 뭐 이것저것 다 함께 이렇게 어우러낸 종합판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아까 그거를 경제랑 또 연결하신 것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아까 이코노미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통일은 되게 이데올로기적 통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여기 개성공단 얘기하고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통일 그리고 우리 이제 후세대들 청년들을 위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세대가 줄 수 있는 우리 애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평회의가 사실 개성공단 재개하고 경제적 통일 말씀하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 한평회의 어떤 면에서는 기저가 펀더멘털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목표심 우리가 정말 골이 뭔가 파이널 골이 진짜 단지 통일만이 아니라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해방인 거고 또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한들 또 이렇게 자본주의에 쩔어가지고 정말 아까 우리 진천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한 아이들 또 우리 김누리 교수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그 메리토클라스에 대한 그 함정이 뭔가 그 교육에서 저도 제가 교육계에 저도 국가교육회의라고 대통령 직속 교육 뭐 정책위원이고 그랬지만 김유리 교수님 같은 교육회의 참 갖기 어렵거든요. 유은혜 장관님도 계속 뭐라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남한과 북한 이렇게 차이를 보면 아까 진천 교수님 오히려 맑고 뭐 그런 북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전히 오늘 아침에 정세현 그 전 장관님 나오셔가지고 곧 이제 그 고난의 행군 북한이 할 거고 이제 아사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 하시면서 최소한 10만 그 톤 아니 제가 정확하게 양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뭐 탈곡을 해서 이제 그 북한으로 빨리 곡식을 좀 보내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것은 유엔 제재 품목에서 제외가 되는 거니까 그런 말조차도 사실은 너무 쉽게 너무너무 나와야 될 얘기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런 그 척박한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될까 그런 어떤 지향점과 어떤 표대 이런 걸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중에 사실 이제 그 전라도 지방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집단 이주, 망명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과연 없었는가? 근데 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전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그냥 강사 초청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삼례교회, 삼례제일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과거에 1918년도에 그 교회 성도 한 80명이 완전히 이제 집단 이주해서 지금 연길로 들어갔던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 내지 또 순교자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근데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 이제 그 집안의 이제 뿌리 중에 이제 한 4대가 흘러가면서 그 자손들이 저희 연병각이대를 다녔고 저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 동역자 제자의 그 뿌리가 거기와 이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동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로도 많이 받았고 제 아내가 이제 25년 전에 막 그 남편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싣고 갈 때 그 오르간하고 피아노가 스타인웨이를 싣고 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스타인웨이 뭐 아시는 분 아시면 명품 이제 근데 그거를 나올 때 다 기증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제 아내의 그 피아노가 기증된 그 곳이 바로 이 삼례에서 건너갔던 그 독립운동가 집안의 그 교회에
때 그것이 기증됐다는 것을 정말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그 저를 초청하셨던 분이 이제 김춘배 열사의 손자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김춘배 열사는 1934년도에 이 전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나중에 이제 그 보천보 사건을 일으키는 어떤 촉발제 역할까지 했다고 하는 이제 그 북청의 신창 무기고에서 이제 그 탈취 사건인데 그런 큰 사건이 그 당시에 세간에 모두 완전히 호해로 다 알려지고 해외에 있는 동포까지 다 알았던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사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웠고 이게 영호남 사이에서 이제 이런 독립운동사의 부분도 이제 새롭게 다시 균형을 잡아 하여튼 이번에 이제 그 스토리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나니까 그 이제 전라도에 계신 그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 참 책 쓰는 동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짧게 네, 저도 잠깐 할게요. 예. 예. 한 말씀. 네.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계속 너무 잘 들어서 배워서 근데 제가 사실은 사는 곳이 전주예요. 전주에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원광대학교 우리 강경숙 교수님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최재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정진희 교수님은 뭐 이제 코나에서도 뵙고 오랫동안 저희 연변과학이대 평양과학이대 분들하고 인연이 깊어서 너무 오랫동안 알아서 저는 이제 사실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했는데 전주 마지막에 전라북도 독립운동가 얘기를 하셔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전주는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기장교회의 맏형이 되는 교회가 전주입니다. 그 특히 남문교회, 서문교회 위주로 기독교 장로교 아까 얘기했던 기장의 근원이 되는 데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로 하기는 어렵고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독립운동사에서 좀 더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사실은 이제 전주에 그 이제 삼례라는 것이 이제 그 백제 시대에 이제 왕궁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세 번 예를 표하라. 세 번 예. 이게 세 예. 그 삼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삼례뿐만이 아니라 이 전라북도의 독립운동사는 그 사실 이제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전주분들은 사실은 또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남문교회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전주의 전라북도의 독립운동 투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 흐름 때문에 독립운동,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 지금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 장로계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제 흔적들을 찾아보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유명했던 은명기 목사라든가 많이 계세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저희 원광대의 이재봉 교수님 통해서 친했던 우리 그 전주에 감옥도 많이 가셨던 그 교회에 뭐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주병 교수님하고 친한 우리 전주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주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많이 저도 많이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광해 주신 정진호 교수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전부 다 고맙습니다. 제가 줌 회의를 사실 처음 진행하는 거라서 좀 서투른 게 많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나중에 한 조금 지나다 보면 제가 회원들 중에 가장 진행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저도 준비를 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서로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